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오늘 소통의 보고서는 젊은 사장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꿈과 희망과 열정으로 자신의 분야를 개척하고 있는 열정 만렙의 대표님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대표님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먼저 각자 짧게 자기 소개 좀 부탁을 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서귀포에서 떡 디저트 전문점 모아시루를 운영하고 있는 김정현입니다. 저는 바다와 일상의 경계를 허무는 로컬웨어 만들고 있는 인더노우의 송은영입니다. 뭘 어떻게 한다고요? 바다와 일상의 경계를 허무는 예. 이제 패션 브랜드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역의 지리와 기후적 특성을 반영해서 전환이 빠른 패션 아이템을 만들고 있어요. 저는 제주에서 자연을 돌아다니면서요 자연의 소리들을 기록하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슬리핑 라이언이라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 세 분 모두 좀 독특한 컨셉의 지금 사업체들을 운영을 하고 계시네요. 저 궁금한 게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창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근데 대표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다가 창업을 하시게 됐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네. 환경단체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었고요. 한 7년간 환경단체에서 일을 하면서 네. 생태 감수성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환경교육의 가장 큰 목적인데 저 안에 그런 감수성이 없다라는 게 발견이 되고 제 걸부터 먼저 채워야겠다 생각해서 제주도로 내려와서 이제는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환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업을 해보고자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송은영 대표님은 네. 건축학도셨어요? 네, 맞아요. 저는 건축학 전공했어요. 건축을 하다가 창업으로 뛰어들었네요? 그렇죠. 원래 이제 저는 3년 전만 해도 창업을 생각했던 사람은 아니었고 예. 이제 건축학을 살리겠다는 생각도 없었어서 이제 저희 진로를 찾던 와중에 약간 엑셀러레이팅으로 관심을 가게 된 상황이었어요. 우리 둘만이 바라보는 새로운 제주의 관점을 만들자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좀 둘 다 주도적이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회사 내에서 네. 회사의 성장 있고 나의 성장이라는 마인드로 일을 했었는데 사실 그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뭐 나를 자아실현하는 게 오히려 그냥 창업을 하는 게 더 빠르고 쉽고 이렇게 그러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행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예. 빵보다는 떡을 더 좋아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시중에 나와보니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과점보다는 떡집을 찾기가 좀 더 어려웠고 어려워요. 네, 그래서 떡집을 보려면 이제 시장에 가야 했고 가보면 좀 투박한 포장과 모양들과 또 먹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왜 그럴까 의문점을 갖다가 직접 배워보자. 이렇게 매력적인 떡들이 많은데 예. 또 대중화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컸어요. 근데 결정적인 계기는 예. 제가 이제 도내에서 학교들을 다니면서 학생들에게 이제 떡을 만드는 프로그램들을 예. 진행을 했었는데 거기서 학생들이 꼭 끝나면 하는 말이 이렇게 예쁘고 맛있는 떡은 어디 가면 사 먹을 수 있어요? 이런 얘기들 해주는 거죠. 이제 제주에는 그런 떡들을 판매하는 곳이 많이 없기도 했고 또 그 당시에는 마카롱이 대세였거든요. 네, 그래서 떡도 이렇게 마카롱처럼 예쁘고 작고 좀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 수 있겠다. 예.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좀 쉽게 접근해서 예. 우리 떡은 한국 전통 음식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쭉 명맥을 이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창업을 결심하게 돼요.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만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들 너무 힘든 거잖아요. 없었던 길을 개척해서 나가는 거니까.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이템이 전부 다 제조와 관련된 색들을 다 입히셨네요. 혹시 그렇게 하셨던 계기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생태 감수성이 오감 중에서 제가 잡은 건 청각이었고요. 예. 그 소리와 관련해서 자연의 소리를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곳이 어딘지 서울에 있을 때 찾아보니까 제일 우선순위로 떠올랐던 게 제주도였고요. 제주도가 세계 자연유산부터 시작해서 생물권 보전지역, 세계 지질공원처럼 우리나라에서만 가치 있는 장소가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자연으로 봤을 때 가장 가치 있는 섬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이곳에서 고도가 제일 높은 한라산을 배경으로 해서 다양한 소리들을 한번 모아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두 명의 공동대표다 네. 보니까 근데 되게 다른 사람이에요. 저는 제주 출신이고 제주 리턴한 사람이고 이제 같이 하는 민주 대표님은 아예 육지 따이여서 제주 따이랑 육지 따이가 만나니까 예. 이게 대화가 잘 통하겠냐고요. 근데 엄청 잘 통하던 게 이제 제주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라는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과거에는 좀 울타리고 장애물이고 뭔가 이제 폐쇄적인 나갈 수 없는 어떤 제한된 조건으로 받아들여졌는데 이 제주 따위랑 육지 따위가 만나니까 사실 이러한 섬이란 조건은 우리가 새로 만들어낼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의 장점이다라고 이제 바라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이런 관점과 생각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예. 제주에서만 살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고 그걸 이루기 위해선 이런 제품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예. 이렇게 브랜드까지 만들게 됐어요. 제주의 특성상 쌀 농사가 안 돼요, 벼농사가.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떡이 발달된 지역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오메기 떡 자체도 네. 원래는 조로 만들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런 관점보다는 제주의 원물을 보기 시작했어요. 전 서울 토박이고 예. 또 제주가 너무 좋아서 온 가족이 제주로 내려온 이주 청년이거든요. 예. 근데 저는 어떤 제주의 어떤 자연환경도 물론 좋지만 어떤 삶, 문화, 식재료 이런 쪽에 더 관심이 많았거든요. 곳곳에 매력적인 원물과 재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떡에 접목시켜보면 어떨까 예. 생각을 해서 저는 오늘 가져왔어요. 예, 보시면 예. 왼쪽은 이제 제주의 초당 옥수수를 담은 거고요. 네, 가운데는 제주의 해풍숙을 또 담았고요. 오른쪽에는 제주의 블루베리를 담아봤습니다. 노란 거 보면서 계속 뭐지라고 생각했었어요. 아, 저기 초당 옥수수가 네. 좀 들어가. 네. 처음에 내가 사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어요. 아 이건 너무 좋아, 너무 잘 될 것 같아. 그리고 이거 내가 보기엔 이거 성공할 수밖에 없는 아이템이라고 했는데 남들 보기엔 또 그게 아닌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누가 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소리 모니터링은 누가 해주는 거예요? 아 저 같은 경우는 그 자연의 소리를 가지고 처음에 아이템을 만든 게 예. 아기 수면 앱이었거든요. 그래서 제주의 자연의 소리들을 바다 소리나 곶자리 소리를 담아서 아기들이 잠잘 때 수면 진입에 유용하도록 그렇게 어플을 만들었는데 예. 사실 그 아기들을 데리고 테스트하기가 되게 위험한 대상이잖아요. 그리고 아, 그렇죠. 되게 조심스러운 대상이기도 예. 하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 어플을 만들면서 실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는 찰나에 결혼 8년 만에 저희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기가 이제 신생아로 나왔을 때부터 예. 저희가 어플을 직접적으로 소리를 들려주면서 예. 잘 자는지를 어떻게 보면 가장 모니터링을 해준 게 제 아들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근데 그 소리의 영역을 계속 넓혀가고 계신 거잖아요. 네, 처음에 이제 맞습니다. 아기들의 수면 유도 쪽으로 했다가 지금은 무슨 사운드 워킹? 사운드 투어? 이런 것들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이제 어플 자체로 제주를 찾지 못하는 아기들이나 아니면 외국인들에게 제주의 자연의 소리를 전달했다면 근데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을 보니까 대부분 시각적인 관광에 치우쳐진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휘황찬란한 조명이나 아니면 실내 그런 아트 같은 것들에 현혹돼서 사람들이 그 관광을 주로 하다 보니까 막상 제주의 자연이 좋아서 왔는데
자연을 느끼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저희가 하는 그 사운드스케이프 제가 녹음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그 자연과 교감하면서 얻는 게 되게 많거든요. 예. 그래서 제 경험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해서 사운드 워킹이라는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지금은 화성고자알에서 오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그 녹음기와 헤드셋을 간이를 다 나누어 드리고 자연의 소리를 직접 들으면서 워킹을 하고요. 중간에 서서 녹음도 하면서 다양한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을 그렇게 가지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고객한테 고객? 요청을 합니다. 저희의 상품이나 저희가 제공하는 것들을 이제 받아주실 분들이 고객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는 고객의 소리를 제일 많이 듣는데 모니터링 했었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저희가 그 스위미어를 첫 번째 컬렉션으로 스위미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개발을 하고 이게 정말 그 고객들한테 잘 이제 적용이 될지 이게 사고 싶은 마음이 들지 같은 것들을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제품의 구성력도 그렇고 근데 이제 수영복이라는 걸 그냥 입어주세요 하기에는 사람들이 잘 입지도 않을 것 같았고 이제 뭔가 그 괜찮은 피드백이 들어올 것 같지도 않았어서 재작년 겨울부터 작년 겨울 이렇게 연초까지 저희가 팝업 전시 같은 걸 만들어서 브랜드의 메시지 그리고 저희가 프리다이빙을 하다 보니까 프리다이빙을 했던 그 바닷속으로 아예 공간을 꾸며놨어요. 그래서 이 공간에 같이 바다에 한번 빠졌다 나가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이제 고객들로 하여금 만들어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심해 들어왔는데 아무도 몰랐던 제주바다에 들어왔을 때 저희 제품이 딱 있는 거죠. 사실 그때는 판매가 목적이 아니어서 판매를 안 했었는데 프리오더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때 또 판매도 좀 했었고 그러면 떡?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링을 누가 해줄까? 맛이라는 게 사실 취향 차이가 극명해서 맞아요. 맛이 있다 없다로 모니터링을 못하고 좀 보완점 위주로 모니터링을 했었어요. 이걸 누가 좀 더 객관적으로 봐줄까 했을 때 저는 이제 창업 교육 받을 때 같이 준비했던 동료들한테 1차 테이스팅을 했어요. 그 친구들은 이제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지는지 아니까 조금 더 신랄하게 비판도 해주고 지적과 지지와 응원이 융합되어서 이제 저도 못 보던 점들에 대해서 볼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 보완을 해 나갔고요. 오프라인 매장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이제 고객들한테 직접적인 반응이 오니까 분들한테 신제품을 이제 맛보여 드리죠. 그냥 지금까지 얘기만 들으면은 순조롭게 오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은 저는 전혀 그랬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 세 분 일하시면서 정말 예상치 못했던 상황들, 아 이건 정말 힘들었다 했던 상황들이 있을까요, 대표님은?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핵심 콘텐츠가 그 소리 풍경이라는 사운드 스케이프다 보니까. 그 녹음하는 작업들이 저한테는 이제 가장 중요한 작업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 번씩 녹음을 하다 보면 그 힘든 점이 장비를 다 울러매고 어떨 때는 한라산의 살아오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올라가서 살아오름에 소리를 녹음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가장 첫 새벽에 올라갔는데 막상 올라가서 딱 장비를 내려놓는 순간 공사장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 주변에서 보니까 그 살아오름 자체가 태풍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개보수하는 작업이 거기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녹음한 장비 들고 다시 하산하는데 너무 이게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저는 일단 시작할 때부터 오프라인 매장이기 때문에 그 장소 구하는 것부터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죠. 시작부터 한 80군데 부동산을 돌아다닌 기억이 있어요. 땡볕 아래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나게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디자인 어떻게 인테리어를 좀 할까 이런 고민부터 해서 또 어떤 제품을 이제 저는 고객들과 직접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이 제품을 어떻게 만들까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하나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육지에서 미리 주문을 해주세요. 해주시고 이제 오시면은 저는 이제 당일 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다 하는데 이제 갑자기 비행기 결항이 된다거나 연착이 된다거나 또 이제 서귀포의 일정이 변경되거나 이런 경우는 제가 전혀 예상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것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들. 앞으로도 이건 내가 안 되겠구나 이런 점이
좀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오히려 두 공동대표의 그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더 힘들게 더 맨땅에 헤딩을 했었거든요. 근데 대표님들 다 공감을 하시겠지만 사실 힘든 거는 사람과 자금 때문이에요. 아~ 사람이 손이 없어서 힘들고 자금이 예. 부족해서 힘들어요. 예. 근데 뭐 둘 다 힘들지만 그 아무래도 요새는 좀 체력적인 한계가 체력적인 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저희가 창업을 한 지 이제 2년 반에서 3년 정도 돼가고 있는데 그때부터 거의 휴무를 두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계속 달렸거든요. 그냥 뭔가 많이 가지고 있지 않고 아이디어 하나를 실행해보자로 시작을 했다 보니까 예. 진짜 맨땅에 헤딩해서 고객들이 어디 있지? 바다 있네? 그럼 바다에 그냥 무작정 가서 6시간 내내 관찰을 해요. 그럼 다음에는 바다에 가서 고객 인터뷰를 해보자 해서 예. 그 다음날 바다에 가서 또 6시간 동안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뭔가 맨땅에 헤딩하면서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세력이 약간 고갈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 얘기 됐어요. 런칭하자마자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때까지 달려서 그래서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엄청 그 불도저 같은 스타일이어서 그렇게 달리다가 근데 이제는 뭔가 회사를 정말 예.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미래 우리가 꿈꾸는 미래를 이루기 위해서는 달리고 열정만이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진짜 그 뭔가 리소스 분배를 잘 해서 예. 그 우리가 그리는 그림까지 달려가자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는 주 1회 휴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엔 열정 하나만으로 그렇게 달리면 모든 게 다 될 것 같았지만 모든 게 될 것 같더라고요.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내가 몸이 힘들기 시작하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안에서 내 요령을 찾아야지 내가 이제 좋아하는 일도 하면서 지치지 않으면서 맞아요. 또 성공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깨달음까지 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득도하는 거죠. 주 6일째시네요. 네, 주 6일이에요. 직장인이었으면 하실 거예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주 6일.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나는 내가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좋았다라고 맞아요. 얘기했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래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회사가 커지더라도 직원들은 사실 그렇게 일시키면 안 되긴 해요. 큰일 나요. 주 4일이 제일 적정한 것 같아요. 주 4일이요? 네, 직원들은. 직원으로서는? 지금도 저희 같이 한 실수 두 명이 있는데 예. 그 두 명은 주 4일만 출근을 합니다. 예. 제가 걔는 걱정했네요. 딱 괜찮아요. 우리 대표님은 아주 좋은 사례로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수사받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희의 일이니까요. 우리 그런 얘기해요. 그 저기 미생에도 그런 얘기하잖아요. 회사가 전쟁터라고 밖은 지옥이다. 세 분 모두 차라리 회사 다닐 걸. 네. 네? 나 차라리 회사 다닐 걸. 내가 왜 이걸 시작해가지고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세 분은? 있네 지금 보니까. 고개를 크게 끄덕끄덕 하시네요. 언제요? 일단 회사 같은 경우는 업무 분장이 확실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게 있죠. 네, 그래서 그 역할만 하면 일단 무리 없이 진행이 돼요. 네. 근데 이제 창업을 하고 나서부터는 그 역할만 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특히 저는 이제 아직 네. 1인 기업이라서 네. 제조부터 판매, 고객 관리, 뭐 영업, 마케팅, 네. 경영 막 이거를 한꺼번에 다 해야 되는 상황에서 과부하가 한 번씩 오죠. 근데 이 과부하도 오래 가져가면 안 돼요. 또 다음에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일단 후회한다기보다는 네. 그때가 진짜 좋은 시절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회사라는 그런 조직이 그리울 때는 예. 없지만 예. 그 회사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조건들 있잖아요. 뭐 예. 기술이나 자격증 같은 게 살짝 그리울 때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그런 한 줄이나 연역 같은 것들이 예. 되게 대외적으로 표현하기 편했어가지고 그런 게 과거에 취준할 때 그런 거나 좀 열심히 만들어둘 걸? 이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회사에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해본 적은 없네요. 일단 저는 회사 다닐 때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이 네. 되게 당연한 거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회원하기 쉽지 않은데 25일마다 월급을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네. 마인드였는데 막상 창업으로 와보니까 한 사람의 인건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상품이 팔려야 되고 노력과 그 시간이 필요한지가 너무 체감이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 급여도 아니고 예. 제 급여를 만들기 위해서 얼만큼의 노력이 필요한지를 깨닫고 나니까
아, 내가 직장에서 정말 편하게 다녔었구나. 그런 것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또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 저희 아들 어린이집을 제가 보통 그 아침 등원할 때 네. 차량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 한 번씩 이렇게 선생님께 인계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복장도 이제 좀 편안한 복장이고 옆에 이제 쓰레기가 들려져 있고 예. 사람들이 아, 저 아빠는 아직 일이 없어서 노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더러 예.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창업이라는 게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도 이렇게 해서는 대표님이라고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 시선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창업가가 직장인들보다는 조금 더 불안하고 예. 그리고 불안정한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 같아요. 100년 기업이 되고 싶다고 100년 기업. 네, 얘기를 해요. 조금 느리지만 저만의 속도로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와 같이 이제 제품과 고객들에게 진정성을 담고 싶고요. 그리고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처럼 예. 또 떡에 여러 가지 이제 제조 업무들을 앞으로도 계속 접목을 하면서 좀 떡의 대중화에 일조하는 회사가 되고 싶습니다. 예. 저희는 제주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시작을 했다 보니까 제주의 도시 경쟁력을 위해서는 비주얼라이징이 필요하다라는 일념 하에 일을 하고 있고 제주의 자연 이제 짧게는 5분이나 5분이고 이제 길게는 1시간 안에 이제 해발 2,000m를 등산을 하고 바로 눈앞에서 바다에 빠질 수 있는 자연 환경은 제주도 말고는 국내에서 누리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해외도 이렇게 산과 바다가 한꺼번에 짧은 시간 안에 집약적으로 누릴 수 있는 곳이 거의 전무한데 네. 이런 그런 좋은 상황을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 같이 아니면 누리는 방법을 모르는 걸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저희가 알려주고 같이 놀면서 저희만의 제주 아웃도어 라이프를 만드는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저희는 이제 기업에 하나의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사운드스케이프 포 마스라고 하거든요.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성에 유명한 그 세계적인 기업가가 계속 이주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화성으로 우리 사람들이 이주했을 때 그곳에 자연은 없잖아요. 근데 그 자연의 소리는 저희가 다 갖고 있는 기업이 되고 싶고요. 저희 소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사유할 수 있는 소리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해야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기업이 사라지더라도 저희가 만든 콘텐츠는 계속적으로 남아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지난주부터는 이러한 음원들을 가지고 자연의 소리만 NFT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이 사라지더라도 온라인 상에는 계속 남아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자, 세 분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젊은 창업가들 자신의 꿈과 열정으로 길을 개척해 나가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은 거잖아요. 그 열정이 좀 많은 분들께 전해지고 지금 창업을 꿈꾸는 또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께 하나의 힌트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세 분의 마지막 말씀 짧게 한 말씀씩으로 마무리를 하면 좋겠어요. 지금 이 방송을 보면서도 창업을 네. 꿈꾸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잖아요. 그분들께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조언이 있다면 하나씩 부탁을 드릴게요. 좀 준비하는 시간을 공들여라.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주변에서 답답하다고 할 정도로 오랜 시간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보여지는 좀 시선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품에 대한 테스트도 좀 많이 해보시고 또 제주에 있으니 또 제주에 대한 이해도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왜 이 아이템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과 납득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이브인 제주 하세요. 빠지세요. 제주에 빠져도 되고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거에 빠져야 될 것 같아요. 빠져서 열정을 다하고 그 열정을 하다 보면 사실 열정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지? 자기 파악도 되고 객관화를 하면서 그럼 누구랑 같이 해야 되지? 무슨 일을 해야 하지? 하나하나 그 차근차근 이제 그 리스트업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몰입하고 몰입했을 때 나의 미래를 그려보면 원하는 그림이 또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라산 커브를 그려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스타트업들은 보통 유명한 게 J커브거든요. 급격한 성장. 그리고 급격한 성장이 안 되면 빨리 아이템을 버리고 다른 아이템을 찾는 게 스타트업인데 저희는 제주 지역에서 하나의 아이템을 가지고
지그시 한라산 오르다 보면 이게 올라가는 건지 안 올라가는 건지 모르는데 장시간 오르다 보면 정상에 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만의 아이템으로 오랫동안 한 지역에서 지속하면서 각각의 정상에서 제주를 좀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창업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다자유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고 제주 스타트업 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남성균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네, 뭐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정의는 문제 해결을 기반으로 해서 빠르고 그리고 폭넓게 성장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로켓 같은 로켓. 예. 로켓이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 대기권을 뚫으려고 하면 그런 여러 가지 대기권을 뚫을 수 있는 뾰족함이라든가 그리고 그 대기권까지 올라갈 수 있는 많은 연료들이 필요한데 이걸 스타트업에 비교하게 된다고 하면 그 대기권 밖으로 보낼 수 있는 우수한 인재들과 그리고 규제와 관습을 뚫을 수 있는 뾰족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깟 아이템, 그 정도 아이템, 뭐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Airbnb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존하는 뭐 여러 가지 유니콘 스타트업들의 이제 시작은 되게 초라하고 사소한 데서 시작을 했죠. 창업 아이템이 그렇게 대단할 필요는 없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내 주변의 내 불편함 혹은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해결들. Airbnb는 자기가 남는 방에 저걸 활용해서 어떻게 돈을 벌어볼까 하고 이제 자본금은 $1,000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해서 처음부터 뭐 어플을 만들고 뭐 공유 숙박이다 이런 식으로 하진 않았죠. 발품 팔면서 시작을 했고 넷플릭스는 우리로 따지면 비디오 테이프 대여점이었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걸어서 빌리고 걸어서 다시 대여를 이제 회수해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미국은 너무 넓기 때문에 우편으로 이제 받고 시작하면서 DVD를 하면서 성장하게 된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이템으로도 될까? 혹은 뭐 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제한 없이 되게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있어야 되죠. 창업하기 정말 쉽지 않죠. 네. 거기다가 제주도에서 창업하기는 더 쉽지 않으실 겁니다. 해봐야 섬이고 인구는 69만, 내수시장도 되게 부족하고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면에서 1인당 생산도 지금 3천만 원이 안 돼요. 네. 그리고 경제 성장률도 지금 1.2%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사업하기는 되게 힘들죠. 하지만 스타트업들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 문제 해결하는 능력을 가지고 비즈니스화하기 때문에 되게 많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 되게 좋은 창업하기 좋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쓰레기 문제라든가 교통 문제. 그걸 해결하는 이제 스타트업들이 나온다면 정말 그 문제 해결하면서 비즈니스 하기 되게 좋은 위치이기도 하죠. 실제로 인구는 1%밖에 안 되는 도시고 정말 열악하고 낮은 임금 구조. 실제로 도외로 좋은 인재들은 자꾸 유출하는데 거꾸로 생각을 하다 보면 1,500만이 오는 소비 도시예요. 소비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커머스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시장이고요. 거꾸로 도외에는 인재들이 유출되지만 반대로 서울에서는 다른 수도권에서는 자기들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 거기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인재들을 끌어들이기도 되게 좋은 도시죠. 뿐만 아니고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의지가 있다고 하면 다른 중앙부처보다 더 빠른 여러 가지 혁신적인 일들을 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고 서울에서 약 1시간 거리예요. 우리가 강원도를 가거나 남해를 가거나 전라남도 신안을 가려면 보통 차를 타고 가죠. 예. 차를 타고 가면 3시간, 5시간 타고 가야 되는데 1시간이면 올 수 있는 거리죠. 네. 그렇기 때문에 되게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고 실제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로 치면 정말 서울 수도권하고는 정말 가까운 도시이기 때문에 실제로 주말마다 오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창업하기에는 또 더없이도 열악하면서도 좋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숙화가 제주도 기업인데 제주도 기업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허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교통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죠. 그러나 지금 현재 단기 렌트 위주로 하고 있는데 결국은 여러 가지 이제 모빌리티 쪽, 교통 쪽에 혁신을 가하려고 하고 있고요. 작년에 상장을 해서 지금은 상장 기업 중에 하나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지금은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구행콘이라고 해서 그 여러 가지 축산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육식 문제를 해결하는 지구행콘이라고 하는 고기를 안 쓴 대체육을 개발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 소멸에 대응해서 그렇게 생기는 빈집 문제들을 해결하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하고 있는 그런 스타트업들이 많습니다. 간략하게 저희 회사 소개부터 시작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는 기본적으로 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빈집들을 장기 무상임대 받아서 잘 고치고 숙박업을 하다가 그리고 되돌려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빈집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매입을 할 수가 없어요. 매매하기도 어렵고 어떠한 대책을 내놓기도 되게 어려운데, 그런 저희는 방치된 빈집을 저희가 무료로 받아서 잘 고쳐서 숙박업을 하고 있죠. 문제는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많은 언론이나 다른 기관에서는 좋은 빈집을 해결하는 모델이다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공모전에서 수상도 하고 그리고 언론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빈집을 가지고 숙박업을 한다는 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여러 국무조정실이라든가 총리실에 얘기해서 규제를 이제 새로 풀어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1년 반 만에 2020년 가을에 정식으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어떤 지금 창업하시는 분들이 어떤 그 창업 아이템을 내놨을 때 우리나라 규제에 맞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계속 규제 개선을 계속 외치고 있지만 쉽지는 않아요. 네, 쉽지는 않아요. 첫 번째는 공무원분들이 풀어줘야 될 이유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적극 행정하는 공무원들이 있었을 때 실제 감사를 딱 뛰면 감사거리가 없겠죠. 일을 안 하는 공무원분들은. 네.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신 분들은 뭐든 이제 나오겠죠. 근데 문제는 그런 분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규제 개선을 했을 때 면책의 책임에 대한 그 입증 책임을 공무원분들한테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 폭을 넓혀주시고, 그런 작용들이 이제 인센티브, 뭐 인사 인센티브라도 주면 그분들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제도적인 문제잖아요. 그 마음은 뭘 해주고 싶긴 한데 이거에 대한 잘못되면 책임을 내가 져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그것 때문에 못 움직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 분들이 제도를 지켜야 되는 일들의 앞장을 서시는 분인데 그 제도가 잘못된 것 같아서 좀 비틀어오고 이 기업에다가 그런 혜택을 주고 싶다. 이렇다고 하면 감사를 걸렸을 때 유착관계라든가 이런 걸 또 생각할 수 있겠죠. 면책에 대한 제도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면책의 책임, 입증 책임을 공무원분들한테 드리고 있어요. 예. 도둑질을 안 했는데 도둑질을 안 했다는 그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 도둑질을 안 한 분이 어떻게 그 증거를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지금 공무원분들이 일을 안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혹시라도 모를 그런 이제 위험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안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이 어떤 선을 넘나들미 있어야겠죠. 기본적으로 내 창업 아이템이 우리나라 어떤 법에 접촉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면 창업에 대한 되게 좋은 아이템들이 나올 수가 없죠. 네. 실제로 해외에서는 정말 활발하게 유니콘이 되어 있는 그런 스타트업들이 있는데 한국으로 오면 불법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네, 한 70%가 거의 불법으로 한국에서는 영업할 수 없는 것들이 많죠. 네. 문제는 우리나라는 너무 많이 겁을 낸다는 거예요. 만약 안 되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 거야? 너무 많은 우려들이 있으세요. 그나마 중앙부처에서는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 우려들을 좀 풀고 있어요. 우선 해봐. 해보고 문제 생기면 그때 가서 조율을 하고 조정을 하고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비즈니스는 없던 걸로 하자.
라고 해서 규제 샌드박스라는 걸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런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중앙부처에서는 많이 풀려 있어도 제주도에서는 풀리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까지의 대출 시장은 담보 여력이 있는 데들만 제공을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담보 여력이 없고 아이디로 승부하는 이제 젊은 청년들은 이제 자금을 구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벤처 캐피탈에 많이 의지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작년부터 시작해서 그 문체부에서는 관광기능기금들을 스타트업들이 쓸 수 있도록 담보가 없어도 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제도를 개선했는데 그것도 제주도는 제외죠. 제외이기 때문에 저는 제주도 내에서도 제주도형 규제 샌드박스라는 게 있으면 좀 더 빨리 성장하지 않을까. 제주는 특별자치도라는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보다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데 거꾸로 특별자치도가 중앙부처보다 혁신이 안 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성장을 저해하고 있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행업 등록하려면 많은 자본금이 필요하죠.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 자본금에 대한 규제들을 많이 철폐했거든요. 이제는 노트북 갖고 창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1,500만 원 정도 있으면 여행업 이제 할 수 있는데 제주도는 5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까지 있어야 이제 창업이 가능해요. 청년들이 3억 5천만 원 있을까요? 네. 그냥 젊은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으면 그런 허들들을 낮춰줘야 되는데 여전히 예전에 여행업을 할 때 이런 리스크가 있었으니 자본금을 이렇게 늘려서 돈이 있는 곳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 시장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역으로 이제 도에서 창업하겠다는 이제 청년들이 더 역차별을 받는 구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보면 기술 기반 창업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이 60%가 넘어가고요. 예비 유니콘도 87%가 수도권, 아기 유니콘도 80%가 넘고요. 벤처 캐피탈도 91.3%가 수도권에 있는데 비수도권이라고 표시가 되는데 여기서 제주도는 과연 몇 퍼센트일까요? 한 0.2%? 0.2%요? 네,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여기에서 그 데이터는 안 나왔는데 데이터로서도 유의미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안 나와 있겠죠. 작년에 이제 결성된 이제 벤처 캐피탈 자금만 해도 10.7천억. 투자된 금액만 6.7조였어요. 네. 실제로 작년에 2,470개가 넘는 기업들이 5,286번 투자를 받았죠.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제주도의 펀드가 제주도청에서 결산한 건 0원인데 아마 올해부터는 20억부터 출발해서 순차적으로 상장 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많은 자금들을 투입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주도가 어디를 겨냥하고 이런 스타트업 생태계를 하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저 그렇게 다른 지자체랑 경쟁을 할 건지 바로 서울이랑 경쟁을 할 건지 다른 글로벌 도시랑 경쟁을 할 건지 그런 곳이랑 경쟁을 하려면 압도적이어야 되죠. 생색내기 차원이 아니고 압도적이라야 제주도 청년들이 서울에 가지도 않고 그리고 서울에는 우수한 그리고 다른 외국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이 제주도로 오게끔 만들어야죠. 그래서 다양하게 여기서 실험을 하고 다양하게 여기서 활동을 하면서 그걸 보면서 제주도에 있는 젊은 청년들도 자극을 받아서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좀 이런 시도들이 좀 빨라졌으면 좋겠어요. 민간의 시간하고 공공의 시간이 많이 틀리죠.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도 제일 걱정되는 건 급여 날이실 거예요. 아, 네. 급여를 주는 입장과 급여 받는 입장은 그 시간의 갭이 되게 틀리죠. 너무 빨리 오더라고요. 얼마나 빨리 오는 거 아세요? 보통 한 3배는 빠른 것 같아요. 3배요? 네. 밤때처럼 들어오잖아요. 네. 직장인은 한 달이 되게 길었는데 네. 막상 창업하고 나니까 한 달이 10일처럼 흘러가는 것 같아요. 급여 날만. 바로 6월 달이에요. 네. 저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금들이나 이런 거에서 좀 압도적으로 제주도청이 하면 창업하는 분들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창업하는 분들이 그돈 가지고 뭐 하겠어요.
청년들 고용을 하겠죠. 상품을 개발하겠죠. 그래서 더 좋은 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 돈을 받아서 창업자가 뭔가 어떻게 뭔가 할 거라는 그런 우려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 우려들은 회계감사를 뜨면 다 잡아내요. 네. 보통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회계감사가 반드시 뜨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은 회계감사를 받고 죄를 지었으면 네. 죄값을 받으면 되는 건데 죄값을 안 주려고 하시는지 너무 많은 복잡하거나 이런 자금에 대한 우려들이 너무 많으시죠. 근데 실제로 올해까지 이자 지원 은행에 대신 납부해 주는 그 소상공인들이나 여러 가지 기업들이 이자가 높으면 지원해 주는 금액이 올 8월까지 394억을 아마 집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런 식으로 집행된 돈들이 어디로 가느냐? 은행에 가겠죠. 예, 은행에만 작년에 이자 이익만 55.9조. 네. 실제로 순이익만 18.5조. 계속해서 그런 금융권에다가 이자만 지원해 주는데 과연 이게 실제로 여러 기업들이 일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런 금액들이, 이런 기금들이 일부라도 창업할 수 있는 기금들로 활용이 된다면 좀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 지역 펀드를 뭐 만든다고 하는데 하나에 좀 몰입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초기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있는 펀드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제이스타트업도 있고요. 특히 제주관광공사가 스타트업 육성에 많이 힘을 쓰고 있고 뿐만 아니고 JDC도 많은 그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힘을 기울일 때 좀 더 압도적으로 초기 기업이 아니고 성장 순서에 따라 아이들도 성장하면서 먹는 게 틀리잖아요. 예, 우유부터 시작해서 이유식, 그다음 밥을 먹여야겠고 그리고 고기도 먹여야 되는 것처럼 성장 단계별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펀드라든가 그리고 업종별 예, 청년들에게만 투자하는 펀드, 여성에게만 투자하는 펀드 그리고 소셜벤처나 사회적 기업에게만 투자하는 펀드 그리고 우리가 농업 쪽에 많은 문제들이 있으니 농업 문제를 해결하는 스타트업이 하는 펀드라든가 해양 쪽 그리고 딥테크 뭐 다양한 업종에 투자하는 펀드들이 어우러져 있어야 다양성 측면에서도 좀 건강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그 스타트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우려의 눈을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 스타트업 생태계가 안 좋다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주도는 단 한 번도 봄이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열악하죠. 네, 스타트업 생태계는 지금도 열악하고 앞으로도 열악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하는데 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창업에 도전한 분들이 있으니까 점점 생태계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스타트업이 우리나라 산업이라든가 전 세계 산업에서 정답은 아니라고 봐요. 반드시 어떤 기업이나 창업들이 반드시 성장하고 투자받아야 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우리 할머니도 그랬고 우리 옆집에 사는 분도 그렇고 우리 이모도 그렇고 미용실 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여러 사람들도 필요하죠. 하지만 스타트업이 정답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다면 그 외의 건 어떤 정답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럴 때 뭐 고민하거나 또 조사하고 이런 시간으로 보내지 마시고 우선 젊은 청년들이 하고 있는 이런 창업에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시다 보면은 더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업하시는 분들도 계속해서 자기 요구사항들을 말씀을 해주시면서 창업을 하고 지치면 좀 쉬어가도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거는 책에 나온 얘기고요. 지칠 새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밤새셔야죠. 직원에게 밤새라고 말 못하시잖아요. 그럼 대표가 밤새야죠. 네, 건강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프지 말아야 망해도 일어설 수 있으니까. 그 사실 제주도에서 스타트업 하는 게 되게 힘들 거라는 것들은 아마 많이들 짐작하실 것 같거든요. 네. 저도 오늘 스타트업 하는 분들 모시고 얘기한다고 해서 정말 큰 라썸들 모아놓고 지금 얘기한다고 하셨어요. 네. 근데 다들 그 어떻게 그 틈새들을 잘 찾아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대표님 보시기에도 제주도가 그 스타트업 하기에 그러니까 생각만 좀 바꾸면 할 만한 것들이 꽤 많이 보이시던가요? 네, 많죠. 왜냐하면 저도 제주도가 고향이긴 하지만 서울 살다가 내려왔더니 제주 사람이었으면 안 보였을 것들이 많이 보이는 거죠. 실제로
조금만 생각을 비틀다 보면, 그러니까 아까 저 규제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건 해선 안 되라는 생각들만 조금만 버리면 할 게 너무 많아 보이는 거죠. 실제로 저는 재생건축이라든가 이런 걸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왜 안 돼? 왜 안 되라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왜 안 돼? 그러면 이거는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상식적으로?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그쪽으로 파고드는 거죠. 스타트업들이 자본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스타트업들은 재무제표를 보면 보통 다 손익을 따지게 되면 다 적자, 적자, 적자로 이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적자 와중에서 자기의 기업의 가치를 조금 더 드러내면서 그렇게 투자자한테 조금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노하우라든가 그런 방법들이 있을까요? 투자자한테 투자를 받는 노하우를 투자를 많이 못 받은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전까지는 의도된 적자라든가 여러 가지 매출 볼륨을 늘려야 된다. 적자는 적자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계속 투자를 해주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세상이 바뀌었죠. 지금은 영업이익이 나는 곳만 투자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 첫 번째, 자본이 별로 부족한데 투자를 받기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면에서 보다 냉정하게 하면 내 아이템이 내 아이템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네, 안 좋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 스타트업 하는 사람한테 계속 투자를 해줘야 된다는 거는 우리나라 발전 방향에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방에 계속해서 소멸이 되잖아요. 네네. 계속 지방을 이렇게 방치할 것이냐. 서울 수도권에서 쓰고 있는 전기, 거기 수돗물 다 어디서 나올까요? 다 지방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방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나 혜택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SF 영화에 나오듯이 어떤 거대한 성에 갇혀서 있는 이제 여러 VIP층이 있을 거고 그 나머지는 이제 지방에서 그분들의 자원을 이제 해서 갖다 바치면 수준으로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역으로 지방에 있는 것들, 지방에 있는 분들에게 어떤 플러스 알파를 줘야 된다고 봐요. 조금 못 미치지만 내가 투자했을 때 회수 능력이 조금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여기는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야 그 창업자가 계속 창업을 유지하고 있을 것이고 그 자금으로 더 좋은 청년들을 고용을 할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선순환적인 구조에서는 지방 스타트업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들을 많이 줘야 된다고 봐요. 그렇기 위해서는 지방에서 여러 가지 투자라든가 지원에 대해서 딱 요만큼 생색내기 딱 좋을 만큼이 아니고 되게 압도적으로 압도적으로 제주는 저는 서울이랑 경쟁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서울이나 판교에서 쓰는 그런 자금보다 더 많은 자금들을 써야겠죠. 더 많은 인재들을 유치해야 되고. 네. 압도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2000년도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들이 그게 있어요. 제주도는 산업구조 다변화를 해야 된다. 그동안 그리고 질적관과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매해 나와요. 매해. 미래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과연 누군가 얘기했죠. 정책은 하고 싶은 정책은 예산으로 반영된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미래산업 육성이고 청년층 이런 사람들이 되게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셔야죠. 마치 내 자식이나 내 손주, 내 아들에게 투자하듯이 기꺼이 제주도 자체에서 이런 젊은 청년들에게 중장년도 포함해서 아낌없이 투자를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